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리얼 RPG입니다. 뭐 말 그대로 진짜 RPG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채팅창 보이시죠? 겁나 활발해요. 어? 이분 궁수하셨네? 님 궁수 좋음? 아 잠깐만, 지금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좋아요? 궁수가 랩업이 빠르다고요? 일단 직업들의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전사, 도적, 궁수, 총사, 이렇게 총 4개 직업이 있거든요. 선택 렛츠고! 뿅! 좋아요, 이제 직업도 선택했고 마을로 가봅시다. 와, 사람 겁나 많아. 일단은 이런 게임들은 고인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고인물 한번 찾아보자. 고인물 그리고 스킨 상점. 아, 여기서 사는 거구나. 아, 나 스킨 하나 타고 싶은데. 스킨 구매 얼만데? 550큐브? 궁수 말 스킨. 아 그래 저 말 스킨 1300큐브 얼마죠? 마이스킨이 겁나 깐지야. 3000큐브에 3만원? 일단 지르고. 큐브 아이템, 아 이게 현질 아이템이구나. 파워 물약 70큐브. 여기 현질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혜자네요. 확실히 이 게임이 현질류도 이런 거보다는 완성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시죠? 와 실망. 저 3년 만에 접속하는 거라 바뀌었네요 진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링컨 친추 걸고요. 뭐야 돈!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3000! 거의 3000만 돈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 나이스. 오 뭐야 이것도 소환의 해골? 지원 넘나 감사드립니다 님. 에이 이건 내꺼다. 내꺼야 임마. 뚫어버리고. 그렇지, 2티 한방이네. 센거 같은데 무기? 어이? 이게 보니까 레벨이 99까지 있는데 99 되고 나서 환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무조건 환생을 목표로 한번 가봅니다. 허이 카이팅. 그렇지, 다람쥐도 별거 아니네. 카이팅 임마. 새로운 스킬 조준사격. 자, 5레벨 돼가지고 하나 배웠습니다. 어? 아 이거 뭐 공격력 올라가는 건가? 한번 써볼게요. 야 얍 100 데미지 뭔데? 이거 순식간에 다람쥐도 바로 돌파해버립니다. 저 이런 도트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게임이 기본적으로. 염소띠 앙 염소띠 염소띠 염소 아하 뽀잉 띠용 삐용. 저 이거 궁수가 왜 레벨업이 빠르다는지 알겠어요.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몰이사냥이 되네. 아 이제 슬슬 막히는 구간이 온 것 같다. 이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뭐 약간 데미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찾아봅시다. 홍랩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의 현질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현질이 굉장히 혜자기 때문에 낚시 미끼는 5큐브거든요 한 개당 5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워 물약 이거 뭔데요? 물리 공격력. 어? 이겁니다. 아 몰라, 한 3만원만 질러보지 뭐. 자, 큐브트 한번 사볼까요? 하나 삽시다. 이제 파워 큐브 물약 사용하고 대왕벌이거든요? 엘로 와! 오야 쎄쎄쎄쎄! 데미지 미쳤어! 쫙쫙 몰아 몰아 제껴 몰아 허잇 직선으로다가 허잇 오야야 아파 허잇 카이팅 나이스! 보스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000골드나 1000골드로 들어가. 좋아! 보스 사냥 바로 갑시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외눈박이? 자 이거는 진짜 카이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잠깐만, 이거 제가 잡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방어구가 단단해서 그런지 이게 원래 2레벨에 절대 못 잡는 것 같은데 가볍게 잡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템빨로 잡는 느낌이다. 오 아이템 외눈박이 방패 잡았어요. 별거 아니네 이것들. 자 지금 제가 새롭게 얻은 아이템 외눈박이 방패인데요, 이거 낄 수 있나? 체력 5%? 오 나이스. 좋아요, 일단은 팔선행터에 왔고요. 아이템 좋은 것들 이제 스킬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먼저 더블샷 빠밤. 두 발이 나가는 스킬이에요. 이거 모리사냥한테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난사도 배웠거든요. 20레벨 때 배웠는데. 허이 자 난사 한번 들어갑니다. 난사 발동 탈탈탈탈.
호다다닥 호다다닥. 와 크리티컬 1200 데미지. 더블샷이 관통이 되니까 갈겨주고. 어 여기서 머리사냥 궁수의 특징에 답게. 어 뭐야, 어머 이상한 아이템 하나 얻었는데? 광산우편? 오케이 광산우편 얻어가지고 마을 한번 잠깐 가봅시다. 좋아요, 돈의 광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광산우편인데 1에서 19에서 낮은 확률로 드랍이 된다고 해요. 한 장 가보자. 어? 뭐야? 돈 까먹으면 자발이래야! 오! 개꿀 5,000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을 온 김에 스킨 하나 삽시다. 아까 그 링컨님이 들고 있는 그 말 스킨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말 하나 살 거거든요? 궁수말 스킨 이것도 멋있네. 아 체력이라 이런 것도 다 올라가네. 개 이득인데? 질러버려! 궁수말 스킨 구입 완료. 오!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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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닥. 이제 불꽃샷 50레벨짜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허더더덕 허더더덕. 그렇지 1300 데미지 정신 나간 수준입니다. 불꽃샷으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불꽃샷. 와우 1300 데미지. 아 이건 대신에 관통이구나. 모리사냥하긴 훨씬 좋겠어요. 어 낚시미끼도 하나 얻었다. 이 리얼 RPG에 또 낚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자자자 뚜까 해서 먼저 난사 한번 갈겨주고 허이 싹 쓸어버려. 오케이 우와 크리. 아 딜뽕만 미쳤다. 여기서 폭레버 가능하겠어요. 돌격대장입니다. 크 강력해. 또잉. 그 다음에 난사도 써주고 난사 난사랑 더블샷 막 섞어가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샷 스킬코를 계속 돌려야 돼요. 죽어라. 나이스 아이템 아이템. 아 참 오케이 바나나. 와 바나나 나이스 다 모았다. 자 얼마 몇 개지? 일정 개수 재료를 모아서 가져가면은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도토리 호빵 빵까지 해가지고 재료 다 모았거든요. 새로운 아이템 또 조합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조합의 신발이랑 조합의 반지는 마쳤고요. 또 조합의 목걸이까지. 오케이 드디어 초보템 탈출 가능하겠어요. 어, 체력 겁나 많이 늘어나네. 자 지금 현재 레벨 69고요 속사포라는 스킬을 배웠는데 이거 대박입니다.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스킬 이펙트도 간지나고 갑니다. 속사포 발동. 와우 엘로 와 3000 데미지. 정신 나갔죠. 몰아서 사냥 불꽃샷. 몰아서 사냥 화. 좋았어! 70레벨! 자 스킬 하나 또 배울 수 있고요. 이번에 정밀사격 마법 데미지에 300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데미지 올라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봅시다. 스킬 데미지 보면은 1600 정도 나오거든요. 정밀사격 발동. 자 데미지 얼마나 올라갈까요? 속사포 1850. 아 근데 확실히 이게 크리티컬이 떠야 날리는 맛이 있어요. 자 이제 83레벨이고요 끝이 보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 엑스텐이란 기순이거든요. 우와 개간지. 붕. 자 다음은 이제 18 사냥터로 이동할게요. 캡틴 아메리카. 우와 우주괴물. 이제 애들 크기가 엄청난데. 허이 그래 봐야 내 스킬 콤보에 간다 이 말이야. 에 이 말입니다. 또잉. 자 한번 제대로 몰이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스킬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네요. 4000 데미지 엑스텐 써주고요. 속사포 크 깔끔스. 19 사냥터로 갑시다. 여기는 몽둥이 오우거네요. 새로운 스킬 또 배울 수가 있네요. 바람의 기운 이거 배웁시다. 바로 스킬 업. 속사포 일로 오시고요. 어 불꽃샷까지. 아니 뭐 한 마리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거의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보스급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구간이라.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두 마리 겨우 잡았네. 그래도 드디어 99렙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환생하러 갑니다. 운성 환생의 조건 레벨 99 환생 수정 7개와 뭐야 이거 얼마야? 1, 10 300만 골드요? 아 이거 돈이 한참 모자르네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모아봅시다. 여기 또 낚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큐브 테멜로 가가지고 낚시 미끼 좀 삽시다. 하나에 50원밖에 안 하거든요. 20개 정도만 사고요. 좋아 낚시터 가가지고 돈 좀 벌어봅시다. 아 제발 뭔가 잡혔어요. 어? 아 이게 아이템을 랜덤으로 주는 시스템이구나 낚시터가.
뭐 하나 건져보자. 좋아. 뭐. 광선우편 3개! 오케이. 어? 야바이꾼? 1000원을 걸어서 이기면 2000원? 좋아. 이걸로 300만원 불리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Nope. 아, 일단 1000원 날렸고. 괜찮아. 아직 돈 많아. 1000원. Nope. 1000원! 이거는 야바이꾼이 아니라 사기꾼인데요, 그냥? 보스 열쇠 50개짜리. 어, 이거다. 아, 던전 들어갈 때 필요한 재료군요. 보혈 강큐 개당 31만에? 31만이면은 10개 팔면 300만인데 바로? 오! 보혈 10개 팜팜팜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물 열쇠. 예, 이게 또 신상 아이템인데 보물 열쇠 하나씩 다 들어가세요. 단돈 골드 31만. 이거면은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세요. 310만원 주세요. 와우! 순식간에 300만원 벌었어요. 이러면은 일단은 환생할 수 있는 비용은 마련이 됐습니다. 보자. 5000골드 팔고요. 안골드 320만원. 오케이. 환생하기 전에 좀 알아보니까 이게 강화템이라는 게 있어요. 99레벨 찍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이 있는데 이거 같은데? 90레벨천이요? 이 녀석 잡아가지고 얻은 강화석으로 아이템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 돼요. 허우! 허우! 컨트롤! 컨트롤! 카이팅! 카이팅! 컨트롤! 그렇지! 알라딘까지 세 마리 잡는 데 성공했는데 강화석 하나도 안 나온 거 실합니까? 자, 제가 강화석도 좀 모았고 이제 보스 돌아가지고 돌격갑옷 방어구고요. 드래곤 투구. 확실히 보스 아이템이라 그런지 성능들이 좀 넘사벽이야. 아이템도 좀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템은 게임 안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큐브템으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이 게임이 또 진짜 좋은 게 현질 유도가 없어요. 모든 아이템이 다 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발 드래곤 투구 강화 갑니다. 강화석 3개나 들어가네. 제발! 오케이! 1 성공! 성공! 오케이! 4강 렛츠고! 와! 5강 들어갑니다. 잽! 5강! 5강 도전! 오케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을 것 같거든요? 환생! 가보자! 환생궁소! 우와! 간지난다. 환생 설명 한번 볼게요. 환생하면은 레벨하고 경험치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스탯이 늘어나고 최고 레벨은 200. 환생 꽉꽉꽉 빠빠빠빰. 자, 이렇게 해서 99 찍고 환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고수들의 모임인 건가? 님들 하이염. 지금 막 환생했습니다. 축하해 해주세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약간 조용한 마을이고 되게 깔끔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얼 RPG 현김의 환생까지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도트 감성 RPG 좋아하는데 약간 쭈꾸루 느낌도 나고요. 근데 이게 또 쭈꾸루라고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었습니다.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